데뷔 전에 중국에서 활동을 조금 했다던데 어떻게 한국에서 가수가 된 거예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원래 중국에서 활동했어요? 아 그거 활동 아니라 그 뭐지? 그때 학교 때 그 선생님이 네. 약간 이런 거 광고 그런 거 CF 그런 거 촬영하는 사람인데 네 저한테 부탁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래 도와줬어요. 같이. 그래서 CF 찍었어요. 그럼 CF 찍은 게 발단이 돼서 가수를 하게 된 거예요? 아니면은 가수를 하게 된 한국으로 오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네,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숙녀시대 선배님과 너무 좋았어요. 진짜 팬이었어요. 네. 그래서 무대 보다가 와 너무 다들 너무 예쁜 거예요. 너무 무대 너무 멋있어,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때도 막 춤랑 노래 그런 너무 좋아해서 네. 그래서 네 한국 가수 되는 거 꿈이었어요. 아니 막 팬분들이 좀 제 선생님이 한국사람 아니냐고 한국말 많이 들었다고 아니 진짜 잘한다 몇 년 됐어요 한국 온 지는? 이 지금 한 2년 반 한국어도 2년 반만 한 거예요 2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해요 잘해요?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